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치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 난 진짜 강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배우는데 왜 강의가 안 들어올까? 라는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자신도 있고 아, 나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다니는데 왜 강의가 들어오지 않지? 라는 생각을요. 프리랜서 막 시작했을 2017년도에 이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 좌절을 하거나 또는 힘들다고 포기해버렸다면 분명 제가 이런 영상을 찍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나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저는 SNS와 유튜브였어요. 사실 너무 좋은 강사, 또 유능한 강사들은 많지만요. 그것을 알려지지 않으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홍보도 해야 되고요. 고객들도 유치하려면 인터넷, 특히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이 검색이 된 이 강사를 한 번이라도 눈여겨보게 되지 검색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어오질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SNS 채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블로그 너무 중요해요. 네이버 블로그는요. 제가 프리랜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저의 강의의 수입을 도와준 홍보 채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였어요. 사실 유튜브를 무조건 해라고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유튜브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튜브도 정말 여러분들의 홍보를 도와주는 채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좀 됐는데 초반에는 그만둘까? 이거 누가 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했지만 지금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강의 수익에 정말 많은 부분이 강의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의 구독자분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이 넘어가면서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도 강의를 의뢰해 주시고 개인분들도 컨설팅이나 코칭이나 교육들도 많이 의뢰해 주시면서 제가 굳이 영업을 발로 뛰면서 하지 않아도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제 대신에 영업사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색이 돼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객관적으로 나의 강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또 많이 의뢰를 들어오는데 재교육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회사에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분명히 객관적으로 내 강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강의가 어떻게 들리는지. 강사가 혼자서 떠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강의가 아니죠. 유익한 강의, 정말 필요로 한 강의를 어떻게 또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강사의 역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점검해 보시고 내 수준을 체크하면서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강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지속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항상 느껴요. 아 진짜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이 일을 한다는 거. 근데 또 강사 분야가 아니더라도요.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분야에서 꾸준히 한다는 것, 지속한다는 건요. 진짜 어려운 일인 거 너무 잘 알겠어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도요. 정말 많은 방향으로 셀까, 저리로 갈까 시도도 많이 해봤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전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분야에서 깊이 있게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딱 정했지만 사실 그러기까지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강사로 프리랜서로 이제 막 멋지게 시작하려 했는데 강의가 없네. 딴 거 해야 되나? 다른 부업을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지속하려면 사실 경제적인 것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갖춰줘야 돼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아, 내가 프리랜서 강사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아, 강의가 없네 하면 안 되나 봐 라는 그런 좌절을 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꾸준히 한 번에 쑥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 분야에서 꾸준한 역량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시려는 그 모습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